5, 4, 3, 2, 1. 컴퓨터가 작아진 게 모바일이죠. 그럼 모바일도 여러분이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MS 오피스 워드 하고 나서 오피스 하면 엑셀은 조금 더 쉬워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지는 이 툴 있죠. 요거는 다 똑같아요. 요거 만지는 메뉴에 만지는 거를 MS 오피스 워드에 하면 엑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굳이 뭐 1년만 하면 안 돼요. 내년? 네, 내년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PowerPoint. 내년 PowerPoint. 내년 수업이 내년 수업이에요. 내년 수업을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건지 아니면 엑셀만 그냥 1년으로 할 건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비디오 에디팅. 비디오? 내가 유튜브 수업도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 만들고 수정하고 이것도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잘하는 지금 이미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를 한 번도 켜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컴퓨터 한 번도 켜본 사람 없어. 또 컴퓨터를 켰을 때 컴퓨터를 켰을 때 이 바탕 화면에 있는 이런 폴더 이것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돈을 우리 가족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거 보내는 것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뭐 편지를 쓰든 문서를 쓰든 이런 내용들까지 그리고 엑셀은 제일 나중에 엑셀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쓸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 가서 엑셀을 쓰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격증은 뭐 국제 자격증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가 중간에 수업을 들어오게 됐지만 여러분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카카오톡에 PC 버전 다운받고 로그인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맞죠? 그리고 내 휴대폰에 내가 지메일이 뭔지 내가 어떤 이메일을 쓰는지 몰라. 잘 몰라. 그래서 메일 만들고 보내고 메일에 파일을 어떻게 첨부하고 이런 것까지 내년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내년에도 또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중간에 이제 디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진행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센터 와서 한국어 수업도 하고 컴퓨터도 중간에 들어와서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내년 수업에서 만약에 더 그 후에 2022년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유튜브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할 거예요. 알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지만 본인들 나라에 가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고 맞죠? 물건을 한국에 팔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여러분 나라의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림을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계속 우리 인연이 이어지면 인연이 뭔지 알아요? 프렌드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더라도 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해 뭔가를 팔고 싶거나 그런 상황까지 오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엑셀은 만약에 이제 물건을 만약 내가 한국에 물건을 팔고 싶어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물건을 팔고 싶어 그러면 온라인 샵에 내가 들어가요. 조인해요.
온라인 샵에 등록하고 물건을 팔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줬어, 샀어. 샀을 때 이런 자료를 엑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엑셀은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파일을, 여러 가지 파일을 정리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느 지역에 잘 팔리는지,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은 이제 봅시다.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제 이거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제가 그랬죠. 제일 엑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보드 필터, 자동 필터, 필터 기능, 그 다음에 부분합 기능, 그리고 피벗 테이블 기능, 요거 세 가지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정말 좋은 게 내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를 예쁘게 테이블을, 파일을, 표를 만들 수 있어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고 또, 수식, 함수 이런 것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평균 이런 거는 피벗 테이블이 조금 알아서 해줘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오늘 피벗 테이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고, 우리가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2021년은, 2020년은.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수업해요. 13일까지. 12월 13일까지. 그래서 12월 13일이면 우리 몇 번 남았지? 두 번요. 두 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아마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7번, 18번까지 빨리 하고 그러면 이제 19, 20까지 있거든요. 19, 20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번 해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문단 씨. 빨리 나갈 수 있지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래요. 그렇게 해야 내년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컴퓨터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중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엑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잘하는 분들은 계속 쭉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근데 이제 지금 수업을 들어도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저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1, 2년 와서 들은 사람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나가자고 여기 센터에도 얘기를 해놨는 상태,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컴퓨터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피벗 테이블 합시다. 제가 말하면 더워서 마스크 저는 벗고 있을게요. 나갈 때는 쓰고. 자, 오늘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이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 항목 기준으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 편리한 도구.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일단 피벗 테이블은 어떠냐면 메뉴의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거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을 찾아야 돼요.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 버전하고 여기 센터에 있는 버전하고 조금 달라요. 센터에 있는 버전은 조금 낮거든요. 낮지만 어쨌든 2007년 버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봅시다.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는 자료 다운받았어요? 네. 안 받은 사람? 아직 못 받은 사람? 리모씨 받았어요? 이거 엑셀 왔어요? 엑셀?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뭐? 아니요, 괜찮아요. 다운로드 받았는데? 오픈했는데? 순일씨 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메일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메일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거 하면 뭐예요? 일모씨. 네. 열었어요?
왜냐면 옆에 조금 앉아서 처음 하시는 분 조금 도와주면 좋겠는데? 물 부끄러워하는데. 잘 몰랐어. 잘 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어? 잘 하는데.
일단 이렇게 조건을 일단 넣습니다. 조건을 넣는데 관리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했어요. 하거나 하거나는 엔드일까요? 월일까요? 하거나 여기다 없네. 잘해. 잘해. 옛날이야. 조금 보면
18 tidak cukup nomor 18. B 8. Oke, apa? Diarahkan ke mana? Mungkok. Mungkoknya, mungkok bambunya. Mungkok. Di blok antara B14 sampai enggak itu dong jogon. Itu dong jogon. Yang ini yang jogon kan yang ini, yang di blok. Yang ini, yang ini. Itu tetap. Yang itunya yang tetap bahasa ya. Cara ya, cara. Yang keempat sudah di kamar Mbak Lina. Jangan lebih sebelah. Ulangi lagi. Belum dia ngapain. Kenapa enggak bisa dibalik? Kasih tahu dong. Itu udah di atas. Enggak bisa itu. Nah, teman saya. Saya tadi aku. Ya, cukup mau nikah di selesai sekarang. Apa sih yang enggak bisa dibalikan ini? Sama. Ah, itu loh, hati enggak sih kesok sama juga. Nomor kata. Network enggak ada. Oh. Belum diterangin udah mulai dulu. Yeah.
누구의 낯이야? 자, 자 이게 왜 지난 시간에 우리 고급 인사할 때 결과가 틀리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이 표의 제목하고 내가 찾아야 되는 조건의 제목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 조건 범위 지정할 때 붙여넣기 하고 또 이것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고급 필터를 작성하는데 자 여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발미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있어요. 그죠? V로 시작하거나 시작하거나 자 시작하거나는 하거나라는 글자는 OR를 많이 써요. OR은 영어 한국어로 이제 영어 표현할 때 하거나 했을 때 OR 많이 쓰죠. OR하고 AND하고는 여기 문제를 잘 읽고 파악을 해야 돼요. V로 시작하고 연해비가 이렇게 하고 나오면 AND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는 OR. 그래서 하고 할 때는 관리코드 V 별표 옆에다가 적어야 되지만 하거나 할 때는 밑에 다른 칸에 적어야 돼. 다른 줄에. 그래서 V 별 V로 시작하거나 연회비는 연회비 국내 전용이 5천 이하. 5천이야. 이하는 작거나 같다 5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오. 자 그래서 요거 나타낼 때 어디서 했나요? 데이터에 필터, 고급 필터. 그 다음에 현재 위치는 자기가 알아서 범위 잡아줘요. 그리고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요거 내가 적어준 조건 범위.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여기 문제 적혀 있어요. B18부터 나타내세요. 여기 B18부터 나타내세요. 확인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1번이 고급 필터 부분한 문제 옆에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뭡니까? 2번 부분합 시트라고 적으래요. 그러면 여기 시트 1번을 더블 클릭 하나 지워 지우고 시트 1 지우고 그 다음에 뭐지? 부분합 필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부분합 필터 우리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한 시간에. 지금 우리 다음 수업 어떻게 해? 지금 오늘 팀원 테이블 해야 되는데. 아, 자, 못했는 사람 어쩔 수 없고, 토가 못했는 사람. 자, B2번에서 H10번을 복사를 할 거예요. B2번에서 H10. B2번에서 H10. 맞으러 적기에 복사. 해서 구분화 필터라고 새로 만든 시트에다가 B2번에다가 글자가 샵이 보이면 따닥 하면 되죠. 따닥 마우스 보이는 것 같을 때 H나 F에서 따닥 해놓으려고 입으로 좀 늘려도 어쨌든 너무 많이 늘려. 이제 ini terus dulu dong sheet-nya. Ini banyak banget sheet-nya. Hapus aja. Ini sheet. Ini sheet itu. Tulis bubun up kan. Coklatnya kan bubun up kan. Ini coklatnya ini bubun.
ke sini. Seatnya diganti, nama seatnya diganti. Oh, nama seatnya ini. Klik dua kali. Klik. Nah, kalau dari casenro aku. Sip satunya itu sangat ganti namanya. Promotion dan dari terusan dari terusan Jangan, 구분 먼저 하면 정렬. 자, 봅시다. 이거요. 아직도 치고 있으면 어떡하나. 됐어, 이거 놔두고 일단. 엔터, 엔터 치고 옮겨. 이 아직도 이러면 돼. 일단 패스해. 쉬는 시간 내보고 봐.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자, 구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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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아. 모르는 건 일단 넘어가. 이건 내린 어, 그렇죠. 내린 차서 했어요. 네. 프로모션에 어떻게 보자. 이리 디 커피 dulu. 디 클릭. 블록 디 블록. 여기 sini, 여기 sini. 오케이. 블록 semua. 여기 sini. 여기 sini. 약간 블루. 여기 sini, 저. 어, 얘는 내가 여기 잘하고 있어. 네. 네. 그런 거 하셔 누나님. 프로모션. 아, 들어왔어. udah segini. 빠세. 클릭 di situ. 클릭 di sini. 그냥 아, 여기 그래 가나. 정렬해. 노노노 그냥 잡고 있으면 이제. 자. 이게 가나. 목사. 그 시트 yang baru. 목사. 이거나 이야 이야. 또 kan salah B2. B2, B2. 파스트 가나. 파스트 커피. 우티오노. 클릭한 데 진짜 나야 여기. 오케이. 이제 네 분은 오케이. 예, 맞나. 계셔 좀 확인하면 되시니. 이거 정리할 때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kalau lebih cepat klik aja di sini. 정리할 때. 오케이. 선배가 하고 정리를 해요. 안 그러면 요거 부분아 찾아요. 데이터에 부분아. 아니. 자, 부분아 누르시나 눌러서. 자, 여기 뭐냐. 그룹화 할 거는 가리코도 아니고 프로모션으로. 네, 물론. 그룹화 할 방법은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카드사의 개수. 카드사의. 사용하는 수는 뭐예요? 개수. 에이, 이거 야, 오늘 먼저 그 다음에 가입주. 어. 카드사 개수부터 하고 확인할까요? 확인. 개수부터 하고. 그다음 한 개 더 구분합을 해야죠. 한 개 더 할 때는 구분함 누르고 카드사 개수 다음에 뭐였지? 가입자 수의 평균. 사용하는 수는 평균. 그 다음에 가입자수 체크 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워줘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해야 중복으로 이미 구분한 나온 거에 밑에다가 들어가요. 여기까지 했다. 손. 여기까지 했다. 손. 아직 없어. 안 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됐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칭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눌러줬습니다. 자, 똑같이 나왔다. 네. 누구? 안녕하세요. 너무 빨랐나요? 뭔 말이 나요? 이 민다 씨 잘했다. 가드샤. 달라요. 어? 왜 달라? 왜? 왜? 살라 얘도 살라 거든요. 이거 가드샤 정선이. 그렇지. 그룹화 할 항목을 프로모션을 해야지. 아, 프로모션이에요. 잘 들어 해요. 프로모션. 그러니까 드리언다 씨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프리 어 쉬는 시간이잖아 벌써. 프리모션은. Benar yang ini ya? Kamu salah itu. Hah? Kamu? Saya bersalah. Oh ini kiop ini. Oh pertama desu ya. Yang belum terakhir. Ah, saya deh. Yang bawah ini sero. Ini
Udah gini. Nah, nggak usah dicinta. Balik lagi. Nah, 그다음에 문제 뭐였어요? 유학사 지우기. 유학사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아, 선생님. 요거 일주간사. 이거 없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없애지? 그냥 구간 메뉴 버튼 옆에 보면 저 왔다고요. 요거 있어요, 유학 지우기. 이니 그거 눌러봐요. 이니 받았어. 해준 사람은? 요 이니 되는 거. 물을 해제 유학 지우기 했어요. 없어졌죠? 길쭉한 선이 없어졌죠? 여기까지. 안돼 우리 이러면 피벗 테이블 오늘 할 수 없어. 저 지금 못하고 있을 텐데. 나 혼자 바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뭘 연구하던데? 봅시다. 그렇지. 없어요. 개수니까요. 개수니까요. 근데 지금 린다 씨는 개수 두 개 했어요. 네. 평균해야지. 평균해. 이거 개수 그러면 그대로. 맞아. 카드사 개수 하고 확인. 됐어요. 확인.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눌러서 부분합 가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가입자 수. 가입자 수 체크하고 카드사. 가입자 수의 뭐야? 평균인가? 평균. 확인. 안도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거 이미 살아. 이거 이거 거기만 주가. 아니야. 기분아. 자, 여러분 여기 오세요. 내가 저 안에 중간에는 못 들어가니까. 부분합을 모두 제거하자. 자, 요거 필요 없어요. 10일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 제가 여기 숙제 어디 있노? 문제가 보면 B2에서 H10까지예요. B2에서 H10. 요까지. 요거 안 들어가 있죠? 이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기서 부분화. 문제가 뭐였지? 그룹화 할 거는 프로모션 하고 이거를 가지고 오자. 여기야? 자, 문제가 뭐였지? 여기 시트에서 프로모션 내림쳐순 했어요? 긴장한 거 맞나? 한거 맞나요? 프로모션 내림 찬순 하고 안 됐네. 정렬부터. 정렬부터 이거. 그렇지. 정렬을 프로모션 내림 찬순. 내림 찬순 하고 그다음에 부분합. 부분합을 그룹할 항목 프로모션 하고 그다음에 또 뭐야? 카드사의 개수. 카드사의 이건 해제하고 개수부터 하고 확인. 두 번째 부분합. 여기서는 가입자 수의 뭐였지? 가입자 수의 평균. 평균 요거 체크 해제하고 확인. 자, 여기에서 요거 없애려면 어떻게? 윤곽선 없애려면 어떻게? 어떻게?
윤곽선 없애는 방법. 응? 윤곽선 없애는 방법. 그룹 해제. 그룹 해제. 윤곽선 지우기. 윤곽선 지우기. 그렇지. 지워졌네. 끝. 선생님, 이거 내림쬐선 안 돼요? 프로모션 했어요. 네, 프로모션. 내림쬐선. 안 돼요. 왜 안 되지? 세미는 아까네요. 이거 안도 안 돼요. 응? 프로모션이 내림쬐선이 왜 안 되지? 다시 눌러봐요. 정렬. 어린자선도 안 돼요. 그럼 거기 뭔가 시트가 잘못했어요. 그거 시트요? 지우고 다시 복사해서 붙여놔봐요. 이게 시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밑에 것까지 붙여면 안 되고 제일 밑에 거 이거 평균 지우고 그거 있으면 안 되고 쟤는 씨 엑셀 좀 해봤는 것 같은데 해봤어요? 출사체크 안 한 사람 해줘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해야 나중에 더 중요해. 자. 이제 촬영하고 싶어 보이네. 그냥 뒤집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 중등으로 balik deh. Ini yang pada belajar-belajar mana pada duluan? Bukan Mbak, malah aku yang ininya kan. Tak itu. Oh, oh, sih, Cok. Yang pertama aku malah. promotion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 마음이 하는
개수 가라사 세로 안디 하킴 그러면 시간 2 가드사 지옥수 안디 아니 잠깐 좀 더 시간 2 아니야 시간 2 시간 2 아무데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곳에 셀을 놓고 피벗 테이블을 찾아야 돼요. 피벗 테이블 메뉴는 어디냐면 삽입에 있어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가드사요. 피벗 테이블을 놓으면 어떤 새로운 메뉴가 하나 들어요. 자, 메뉴에 피벗 테이블 만들 거예요. 표는 어떤 재료를 거냐? 표 범위 얘가 알아서 선택이 되죠. 반짝반짝 빛나죠. 자, 여기에서 기존 워크시트 말고 새 워크시트 선택입니다. 새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 누르고 확인. 자, 확인했더니 뭔가 하나 생겼죠. 자, 여기에서 펜이 없네. 자, 피벗 테이블에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고. 자, 피벗 테이블은 바로 새로 우리 열리죠. 여기 1번 행 행과 A, B, C 여기 열에다가 데이터 내용을 입력할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 이게 중요해요.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 여기 안에다가 내용을 넣을 거예요. 자, 내용을 넣는데 제일 먼저 거래처, 거래처를 선택해서 거래처를 거래처를 딱 눌러보니까 여기 핸네이블에 마우스가 체크하면 움직이죠. 핵 레이블에 딱 놓으면 돼요. 갖다 놓으면 돼요. 물건을 하나 집어서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놓고 그 다음에 값에는 밖에 수량, 수량을 눌러서 값에다가 넣어주세요. 여기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자, 필요한 수량 다시 위에 던지면 없어져요. 그죠? 거래처를 갖다 놓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꾸미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옆에 아까 여기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계속 입력해. 개수 수량으로. 네. 입력할 수 있죠. 입력할 수 있는 거래일, 거래처, 분류, 제품명 여러 가지 있는 이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내가 정리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선택을 하고 거래처는 5번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제품명이 그리고 수량에 합계 합계는 안 나오고 개수 수량이 나오고 개수 수량 나오는 거는 고쳐줘요. 어디서 고쳐주면 여기 뭐예요? 수량 눌러서 아
파케드 설정이라는 메뉴에 있어. 그 메뉴에 누르면 파케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하기 쭉 있어요. 이거 우리 이때까지 했는 거 맞죠? 필터도 파케 수식도 해야 돼. 이 내용들로 최대값 뭐예요? 맥스 최소값 민 그죠? 곱하기나 더블 만들고 평균 네. 이 내용들이 테이블에는 자동으로 얘가 계산을 보줘요. 그래서 값의 수량을 합계를 찾는 거예요. 수량을. 수량의 개수 몇 개인지 가보셨다면 개수를 내는 거. 수량이 내가 가공 식품을 몇 개나 샀는지 평균을 알고 싶으면 평균. 근데 이 책에서 일단 합계를 하래요. 합계. 합계. 그러면 여기 내용이 거래처는 모두 선택되어 있어요. 거래처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 내가 모두 중에서 만약에 HQ 무역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HQ 무역만 더블 클릭해봐요. 선택이 됐죠 여기. 지금 선택되고 확인했더니 HQ 무역은 내가 가공식품으로 20개를 샀고 과자류 샀고 유제품 샀고 육류 샀대요. 여기 날짜도 있어요. 여기 날짜도 있어요. 여기 날짜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날짜도 있어요. 여러 항목 선택하면 다른 회사도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 개 체크하고 확인하면 다른 항목들은 회사 제품까지 내가 몇 개 샀는지 할 수 있고 다시 원래 모두 처음으로 아돌리고 싶은 모두 선택하고 그냥 모두 하고 하면 모두 나오죠? 그리고 나는 이미 먼저들이 지금 그걸 안 했어요. 다시 하고. 예. 천천히. 그러면 피벗 테이블 누르니까 2007에는 피벗 테이블이랑 피벗 차트 메뉴가 같이 있네요. 다른 버전에는 아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피벗 차트가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피벗 테이블 선택하고 자, 표 범위는 자기가 자동으로 선택이 됐죠. 선택하고 나서 새 워크시트 눌러주세요. 새 워크시트 하고 확인.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예. 네. 에스 안전 에스 약간 뜬가라니까 어차. 됐어. 예예 예. 다음에. 내가 니가 티브이. 다음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거래처는. 네. 이로 보고서 필터로 땡겨옵니다. 네. 한번 주세요. 네. 드래그 선택해서 한가요? 예, 있어요. 그 다음에 행 네이버 여기 보고서에 넣을까? 행 네이버 넣을까? 행 네이버 넣을까? 오케이. 소리안 열 말고 박세 넣어도 돼요. 오케이. 다음에 선인 씨하고 지하레신처럼 앞에 앉으면 다 빨리 할 수 있죠. 맞죠? 그죠? 네. 뒤에 앉으면 안 돼. 아니요. 드림한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소리안 계세요. 나선 다시. 오케이. 자 이렇게 했는 사람은 좀
Drapnya itu yang semua atau separuh aja? Ini tadi saya klik kok. Isso aí. 잠시만요. 그 다음에 홍영훈님에서 또 그 다음에
tinggal nanti. Banyak sekali gua. Yang tidak ngetik sendiri. Cancan iseng cancan. Cancan apa? Nih. Iya. Kami. Pi pi ini ya pi ya. Iya pom pom. Pom. Pom sering mana terus soalnya gimana kok udah hilang? Aku gak jadi. Oh itu biar sendiri ya, enggak dia ini udah berhenti enggak tong cong tapi udah tinggalin dia mau cari iya iya yang dong jarang kan kita ketinggalan ini udah yang baru yang bawahnya pelat pelat Okay.